아, 이른 아침에요. 6시 39분 돼써 있네요. 저기에 사다리 차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건너편에서요. 새벽에 비도 오고 또 어스름할 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아, 사다리 차가 중앙선 건너편에서, 아, 중앙선이 있나요, 없나요? 중앙선이 있나 없나 저 봐야 되겠네요. 이쪽에 길 왼쪽에 이쪽에 딱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이쪽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시겠습니다. 중화선 있네. 중화선 있어. 중화선 있어. 뭐예요? 오, 여기 중화선 넘어서 이게 뭐가 나와 있어요, 이만큼. 저게 뭘까요? 뭐에 부딪혔나요? 예. 오, 내 차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길 때렸어요. 뭐가? 이렇게. 여기 사다리는 여기까지인데요. 사다리에다가 여기다가 이만큼 쇠로 더 됐어요. 그게 중앙선 넘어와 있어요. 아, 저거. 다시 한번 그림 보면은, 요런 곳은 이제, 요게 아니고요. 요거. 네모. 이렇게 쇠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때렸는데요. 어떤가요? 저거 보일까요? 작업 중인 거 확인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유리 충격에서 깜짝 놀라 보니까 아이고 앞유리 창하고 A필러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내려 보니까 사드리차 바스켓에 긴거 하려고 보다가 쇠 파이프 같은 거 연장해 두었어요. 그게 중앙선 넘어서 1m가량 연장돼 있었습니다. 저희 버스도 다니는 길인데, 아, 사고 나자마자 사다리차 기사가 그제서 사다리를 쭉 올리고 고깔을 세우네, 옆에다 이렇게. 아이고, 사고 당시 거기 고깔이라도 있었으면, 또는 수신호 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신경 썼을 텐데, 저는 그 얇은 거, 그 쇠파이프가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보험사를 불러서 상대차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에서 뭐라 그러나요? 경찰에 아직 접수를 안 했나요? 예. 경찰에 아직 접수 안 했고. 다시 그 이후에 글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기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서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 지나가면서 요거. 와. 이렇게 딱딱한 게 어두운 저쪽 뒤에 차들도 있고 저 건물도 있고 저 보호색으로 보이겠어요? 이거를 빵 때리는 겁니다. 아, 진짜 올리네. 이제 올려. 샥 올리네. 야, 이제 올리네. 예, 아까는 여기 딱 여기 있었는데 사고 나니까 쫙 올려요. 자, 계속해서 이분이 올리신 글 보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보험 접수를 안 해줬고요. 상대 차가 특수 차량이라서 상대도 수리하겠다 그러면은, 아이고, 상대 잘못이 더 크다 하더라도 상대 수리비가 더 많아. 그러니까 각자 처리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잘못이 있나요? 저안 보였는데요. 예. 제가 이것을 직접 청구권 행사하려고 경찰에 사고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저를 가해자라고 그러네요. 상대가 잘못됐지만은 그 차가 움직이지 않았잖아. 가만히 서 있는 걸 들이받았잖아. 들이받은 쪽이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고 나기 전에 바스켓 중앙선 넘어온 거 보셨나요? 높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흐린 날이었고요. 바스켓이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어갖고요. 그리고 두께 5cm 정도 쇠 파이프, 색상도 어둡고 얇아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1m 정도 될까요? 1m? 난 이렇게 보는데, 아, 저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어떤가요? 경찰 말대로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사다리차가 더 잘못이다. 사다리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경찰은 서 있는 차가 널 때린 거 아니잖아. 네가 가서 있는 거 때렸잖아. 그럼 네가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예, 여러분들은 사다리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2%입니다. 사다리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8%, 사다리차 100%라는 의견이 92%인데요. 저게, 어두운, 흐린 날, 어스름하고, 그리고 뒤에 그 배경에 묻혀가고, 저게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게 사다리차 100%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은 블박차도 조금 잘못이 한20% 정도 있다고 볼 거냐, 요 선택이지. 저거를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저거는 저 사다리차가 잘못해서 업무상 과실이잖아요. 작업을 잘못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이잖아요. 날타치기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요? 야, 이건, 아니, 아무리 서 있는 차, 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꽝 들이받았다. 그랬을 때, 서 있는 차를 왜 들이받았어? 그런데 그 컴컴한 밤에요. 컴컴한 밤에 선행사고 나서 도로를 딱 가로막고 고속도로에 서 있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들이받으면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 서 있는 차를 왜 들이받아? 네가 가해 차량이야. 무슨. 컴컴한 밤에 딱, 그저 주행차로에 또는 1차로에 시커먼 스텔스가 서 있으면 경우에 따라 100대 빵이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은 그럴 때 들이받은 차를 가해 차량이라니 정말 답답합니다. 아, 참. 더 잘못 차 가해 차량이죠. 움직였냐, 움직이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 보험사에게 지금 각자 처리하자. 아니오시다라고 그러세요. 한문철 TV에 투표해보니까 사다리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2%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저 사다리차에서 차량을 운전 중인 건 아니고 차는 가만히 있고 사다리차 작업 중에 있었던 거죠. 저거요, 업무상 과실, 나 다쳤으면 업무상 과실치상. 예. 다치셨을 것 같은데요. 볼까요? 차만 망가졌나요? 저거 사람 다쳤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긴장해서 목하고 허리하고 뻐근한 정도.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요, 진단서 첨부해서요, 상대 그 작업자 처벌해달라고 그러세요.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할까요?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뇌랑 부딪힐 뻔했잖아. 신념 감수님.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권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도대체 몇 년치야?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밤길에 무단횡단자가 사고가 났는데요. 공무원이라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요즘은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 원의 형사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이 얼마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후배가 차도에 누워있는 취객을 치였는데 사각지대 입증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대요. 근데 기소 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 나와서 당황해하더라고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다릅니다. 사망사고 또는 중대복귀 위반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세요. 1644-0070. 1644-007. 빵!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